그분 말씀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했는데 이제는 정치제도를 제대로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청와대 정부가 모든 것을 뒤흔드는 정치 이제는 끝내고 의회가 중심이 되고 내각이 제대로 권능을 회복하는 이러한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선거제도의 개혁은 국민의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지난 11월 1일 이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70조 원의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 그 서두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갑시다. 포용국가론이 그날의 주제였습니다. 4인 가족 가장의 삶과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수치를 들면서 이 470조 예산이 어떻게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용국가로 가려면 포용적인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도 자꾸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그렇게 달리 먹지 말고 대통령의 뜻이니 이거를 관철하세요. 이 얘기 듣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고 이 야삼당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면 저희가 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마지막으로 신청하고 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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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